오늘은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하면은 사실 뒤가 토일이라서 주말까지 주르륵 놀기가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요일인데요. 네. 여기에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비단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에 매일같이 자신들이 바람을 피기에 가장 좋은 날로 지정하고 계신 분들이 오호. 있는데요. 바로 영화 바람 피기 좋은 날의 주인공 네 분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러 포스터 촬영 한 장으로 지금부터 가보시죠. 네. 여러분, 화면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아, 요즘 날씨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김혜수 씨와 윤진서 씨가 바람 피러 나왔답니다. 아니 근데 장소가 마트? 마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아하, 바로 이거였군요. 자신의 캐릭터를 그대로 선보일 만한 과일들을 고른 것. 김혜수 씨 앵두와 윤진서 씨 사과. 아, 이번엔 산 넘어 산 넘어. 이거 비정상적이에요. 사과로운 필이 약했던지 멜론으로 대체해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사과? 전 멜론이요. 멜론? 두 배우들의 의견 들어봅니다. 사과가 나은 것 같아요. 사과가 나은 것 같아요. 색깔이? 그리고 크기도 사과가 적당해. 사과가 냉정하신데요? 예뻐. 아, 배는 너무 저렴하네요. 그래서 크기 적당하고 깜찍한 사과로 낙찰. 현실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캐릭터들이 너무나 생동감 있고 너무나 살아있다는 거. 사각지대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어둡지 않고 밝고 봄날의 햇살 같은.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에서 김혜수 씨가 맡은 역할은 대학생과 바람피는 유부녀 역할인데요. 그 사람 참 풋풋해 보이죠? 굉장히 액티브함과 동시에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죠. 극 중에서 김혜수 씨와 액티브하며 다층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민기 씨입니다. 아, 되게 솔직한 대학교 2학년의 학생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포스터 촬영 현장인데요. 김혜수 씨의 섹시함은 눌린 건가요? 이민기 씨 무척 당황해하는 표정이죠? 너무 진짜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저도 긴장을 안 하려고 이게 뭐 긴장을 할 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 텐데 사람이 사람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하게 됐는데 긴장되죠? 조금 지나 보니까 아, 이민이 참 바보 같은 거였구나. 와, 멋지다. 이제는 장난도 쳐보는 이분들을 뒤로 하고 다른 커플 만나러 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람피기 좋은 날에서 작은새 역할을 맡은 윤진서입니다. 윤진서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캐릭터 한번 볼까요? 머스문에 머리가 끼는 역할. 자, 그냥 보통 주부는 아닌 것 같죠? 아, 감독님이 말씀하시기에 꼭 주부 같지 않아도 되고 애엄마 같지 않아도 되고 정말 막 중학생 같아도 되는데 배엄마인 거죠. 그런 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오히려. 그래서 윤진서 씨가 맡은 배역은 내숭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아, 입술이 다 타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뛰는 그런 금붕어가 묘사되듯이 우리 영화에서 그런 묘사와 되게 잘 들어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찍으면서 되게 즐겁고 되게 생동감 있는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윤진서 씨의 상대는 이종혁 씨. 그런데 배역 이름이 여우 두 마리라고 합니다. 극중 이름이 전부 다 인터넷 아이디라서. 여우 두 마리라는 캐릭터가 모든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남자들의 본능에 대한 거를 이렇게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바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부들의 이야기, 바람 피기 좋은 날. 그날은 어떤 날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처음에 그 시나리오 읽었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간직하고 기억해내면서 그렇게 해봐야지. 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람 피기 좋은 날 꼭 보십시오. 많이 눌러오세요. 영화 제목이 요즘처럼 바람 불어 좋은 날에 특히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 하나, 위험할 수 있으니 결혼하신 분들, 박준영 씨,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